여러분, 지금까지 노트북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잘 작동하지 않는 어려움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? 지금부터 제 꿀팁을 통해 편리하게 노트북을 사용해 볼까요?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화면이 멈춰버리는 상황 다들 경험한 적 있죠? 이때 Ctrl Alt Delete 키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 창이 뜨는데요. 작업 끝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노트북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엔 인터넷을 사용할 때 꿀팁 알아볼게요. 인터넷에 들어갈 때 접속대기 중이어서 당황스러운 적 한 번쯤 있죠? 이땐 F5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새로 고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자료를 삭제한 적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Ctrl Z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알아두면 편리한 노트북 사용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어때요? 여러분도 저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?